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까지 2주 더 연장되면서 명절 가족 행사 등 모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에 어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9명으로 두 달여 만에 한 자릿수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2단계 거리두기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설 연휴에도 적용됩니다. 사실상 명절 가족 행사 등 모임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IM 선교 예발 집단 감염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집단 발병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M 선교회 쪽에서 파생된 환자들을 뺀다 하더라도 현재 감염들이 조금씩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재생산 지수도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를 봤을 때 2주 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2주간 방역 기준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모처럼 한 자릿수 때 확진 환자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난해 11월 23일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이후 69일 만입니다. 문제는 항운노조와 요양병원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운노조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42명으로 늘어났고 금정구 부곡 요양병원과 수영구 실버빌 요양원, 기장군 현대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등 모두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가족 중에 일원이 밖에서 확진이 된다든지 하면 남아있는 다른 가족에게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설 연휴를 앞둔 2주간을 설 연휴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창가 좌석 철도 승차권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 고향 방문과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